네, 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던 벡터 VX005 신형 프레임, 신형 X프레임의 마무리 좀 빌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트 세팅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여기 달엔진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달엔진이 좀 이렇게 운이 좋은 기회에 선라이즈의 운이 좋게 선라이즈의 VLLE 32 31A 4인원 요 4인원 변속기를 좀 손에 넣게 되어서 이걸 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인원 변속기 VLLE 32 D샷 1200 지원이 되는 이 선라이즈 모드 선라이즈 31A짜리 요거를 했고요. 선라이즈는 시카다 변속기가 유명하죠. 예. 그겁니다. 예. 그거 맞는데요. 어쨌든 요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올렸고 요 변속기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금 샵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재밌는 게 5V가 1A가 나오고 12V가 3A가 나와요. 그래서 BEC가 들어 포함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여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BEC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라서 여러모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V를 카메라에 줬고요. 12V를 카메라에 줬고 5V를 이 보드로 올렸습니다. 보드로 올렸고 조금 걱정돼서 이제 BEC를 그를 추가로 달아야 되나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쓰고 있는 수신기가 영상 수신기가 TBS 제품이라서 걔가 보드랑 다 커버해 줄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붙이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카닥스 신형, 카닥스 터보 신형입니다. 그걸 붙였어요. 카드 슈퍼라고 써 있네요. 카닥스 슈퍼 WDR 요거 붙였고요. 연두색이죠, 이 케이스가. 미니 카메라를 이렇게 마운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니 카운 마우 카메라를 마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했고 위에 마텍 F405 OSD 버전, 마텍 F405 OSD 버전 요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모터는 제가 좀 출력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F40 Pro 2를 올려놨습니다. F40 Pro 2 2400K이고요. 요거를 제가 처음에 아스트로 X5에 올렸다가 거기서 내리고 아스트로 X5에는 T6를 이제 F60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F40 Pro 2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를 그래서 낮은 걸 썼어요. 달엔진을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시카다 거로 31일짜리 올리니까 요 모터가 더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D샷 1200으로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마텍 당연히 D샷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시카다 변속기 위에 마텍 F405 버전을 올렸습니다. OSD를 올렸습니다. 얘가 제가 좀 나중에 안 건데 이 마텍 F405 OSD 버전의 32K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었대요. 그러니까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낮게 16K 정도로 썼거든요. 자이로 샘플링 레이트를. 그런데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2.3, 2.2, 2.3 업데이트 되면서 안정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32K 샘플링 레이트를 32K로 올려놓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류 안정화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저 쌍발 천 마이크로페러짜리 쌍발 콘덴서 뒤에 두개 달아놨습니다. 저는 사람이 뭔가 만들다 보면은 자기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빌드 노하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즐겨 쓰는 거는 요 쌍발 콘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암 쪽에 이렇게 유튜브를 반으로 잘라서 암쪽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법을 매우 매우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앞에 그 X5가 암대가 그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암대가 갈라졌을 때도 그 암대 모서리는 완전히 깨끗했어요. 거의 새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줬죠. 네. 지금 완전 새, 이건 새 암대입니다. 네, 새 암대인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끗한 상태였는 를 유지해 줬어요. 충격을 매우 매우 잘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X5는 그래서 저렇게 썼었고 제가 지금 요즘 모든 기체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VX05도 이게 매우 매우 각이 많이 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그 암대 끝이 매우 매우 각이 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요 부분이 닿아갖고 모터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대적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딱 모서리져서 나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충격이 가면은 쫙 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 쫙, 왜냐하면 좁잖아요. 그러면은 충격을 받았을 때 집중돼서 쭉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대를 보호해 주는 걸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 완충도 되고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보호가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저처럼 기체 잘 떨구고 요새는 랜딩을 좀 합니다. 요새는 좀 랜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모터 가드를 올리는 대신에 요게 원래는 그 출력물이에요. 이게 그 아스트로 계열 쪽에 쓰고 있는 전용으로 나오는 출력물인데 제 단골샵에서 요걸 좀 보내주셨어요. 공짜로. 많이 샀으니까 보내주신 겁니다. 단골이고 그러니까. 많이 사면 단골 됩니다. 어쨌든. 그 출력물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벡터 VX05를 바꿔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자잘하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손이 많이 가냐면 딱 프레임 딱그 구성만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테나 마운트 하기도 사실 상판도 제가 지금 여기 위에 붙여놨습니다만 상판도 지금 사실 이쪽 홀딱 이렇게 해서 안테나 이쪽에 고정하라고 그 영수기 안테나 이렇게 고정해서 뒤로 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수신기 안테나 마운트 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마침 이런 걸 보내주셔가지고 좀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안테나 마운트 요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랜딩용 이로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암대 정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이 용도는 아닌데 QAV형 타입 그러니까 H형 프레임 타입의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은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배터리 밑에 달 거지만 그래도 좀 보호가 되라고 기울었을 때그 정도 세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 프레임 처음 보여드릴 때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아이 공간이 굉장히 넓구나 암대가 굵기 때문에 넓구나 해서 여기다 수신기를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신기가 제가 즐겨 쓰는 수신기는 이거 스펙트럼 수신기죠. 이 텔레메트리 지원하는 SAPM 4640T 요거를 즐겨 쓰는데 요거를 정말 이렇게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여기는 물론 뭐 이제 스폰지 같은 걸로 한번 막아서 감싸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뭐 먼지 들어간다든가 충격 들어가든가 이렇게 막아주긴 해야 됩니다만 이 공간에 이렇게 넣으면 벨트는 이 위로 빼도 되거든요, 사실. 벨트는 이쪽으로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타라니스 쪽 수신기들은 훨씬 더 작아서 뭐 위쪽으로 마운트를 하셔도 되지만 또 이쪽에 넣어갖고 이렇게 하셔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큰 충격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배터리가 밑에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영수기요. 영수기 세팅하는 포인트가 세팅 이거 올리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하더라고요. 사실 그 영수기를 올리는 플레이트가 그 들어 있어요. 저기 엑스비에도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아스트로에도 들어 있 아니 스위치에도 들어 있었어요. 아스트로하고 스위치는 영수기 마운트 할수 있는 그 플레이트가 들어 있었는데 얘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좀 아쉬워서 저는 그 제가 저는 오히려 저기 그 스위치에서는 제가 좀 다른 형태로 영수기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스위치에 들어있던 플레이트를 그대로 갔었어요. 그래서 영수기 TBS를 유니파이 프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래쪽으로 안테나를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뭐 어쨌든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근데 얘가 고정을 하면은 이렇게 고정을 하면 사실 위로 이렇게 살짝 떠요. 딱 수평이 아니고 위로 떠요. 그래서 이렇게 영수기가 밑으로 가게 세팅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신기가 제가 좀 두꺼운 편이죠. 아시다시피 스펙트럼 수신기가 위성 수신기는 작은데 위성 수신기가 좀 이슈가 있었죠.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들이 말 그대로 위성 수신기다 보니까 본 수신기에 비해서 수신율이 좀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서 즐겼었는데 예, 수신율이 떨어지고 노콘 사고도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텔레메트리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셔요. 가격도 비싸고. 이 수신기도 아까 보여드린 SPM4640T도 무려 한 개에 6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수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거의 타라니스 쓰시고 사실 스펙트럼 수신기가 나쁘진 않아요.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좀 세고 그다음에 수신기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스틱의 그 쫀득함은 매우 매우 선호하시죠. 뭐 비싼 수신기, 비싼 조종기들 뭐 10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후타바 전용 그런 것들 제품들도 있, 후타바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예, 쓰시는 분들은 또 씁니다. 저도 처음에 조종기를 플라이스카이 아이 그죠? 플라이스카이 FS-i10을 쓰다가 스펙트럼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수신기 때문에 갈아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거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아타고 나니까 스펙트럼 괜찮구나 해서 갈아타고 나니까 이건 수신기도 비싸고 뭐. 예, 그래서 좀그 부분이 좀 망설여졌는데 그냥 과감하게 좀 투자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신형 조종기가 나온다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 쪽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위쪽에 스택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한 45도짜리 SMA 커넥터 젠더를 하나 더 써서 자 젠더를 하나 더쓸 생각입니다. 이렇게 요 카닥스 OST 컨트롤러를 그냥 살려놨어요. 선을 카닥스 OST 컨트롤러 선을 그냥 살려놨어요. 그래서 좀 걸리적거립니다만 예,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택을 예, 딱 정리해 놓으면 그럭저럭 예, 봐줄 만한 모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수신기도 선도 스펀지 치우고 수신기도 이쪽에 꼽아서 선을 이쪽에 여기로 뺐습니다. 이렇게 뺐고 이그 아테나
예, 안테나 홀더 요거 참 포스트용 요거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꼽아갖고 길게 빼서 뒤로 이렇게 뽑아줬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베타 세팅은 안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시겠죠? 제 영상을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버폼을 매우 매우 즐겨 씁니다. 제가 즐겨 쓰는 제주 가장 그이 빌드용 부품이 에버폼인데요. 에버폼을 이렇게 상판에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상판 보호하고 충격 완화. 왜냐하면 배터리가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상판 쪽으로 오는 충격을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또 위쪽에다 액션캠 같은 거를 뭐 단다 그래도 아마 전 이번에는 런캠 스플릿을 안 올렸기 때문에 런캠 3를 쓸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마운트가 이번에 왔거든요. 근데 마운트를 올리게 되면은 요 자리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좀 유니크한 색깔에 예쁘진 않을지 몰라도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유니크한 색깔에 여기 까만 게 흙간지가 까만색 흙간지가 예, 좋은 프레임이긴 해요. 요번에 이후 그요 스탠오프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스탠오프보다도 매우 매우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술이에요. 이것도 좀 까만색이거나 그랬으면 좀더 간지가 났을 텐데 빨간색이거나 그래서 매우 매우 보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탠오프하고 뭐 비교해서 카메라 색깔이 영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체 빌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대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두껍고 그 위에다가 그 스탠오프를 세워놓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높아요. 높이가. 잠시만요. 아무래도 형태적으로는 스위치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랑 가장 많이 닮은 프레임이거든요. 스위치랑 가장 많이 닮은 프레임이에요. 그죠? 형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닮은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암대는 얘가 좀더 길어요. 지난번에 짚어봤지만 암대는 조금 더 길고요. 뭐더 따라놔서 그런 거지. 암대의 그 규격은 더 깁니다. 그리고 암대도 훨씬 더 두껍고요. 얘보다 좀 훨씬 두껍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이시죠, 뭐 두껍습니다. 근데 뭐 두꺼운 게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대가 두꺼운 게다 좋은 건지는 저도 아직 이 기체를 날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기체는 이 프레임은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여기다가 지금 그 F80 올리고 5셀 올려서 쓰고 있는데 암대에서 오는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그 5셀로 쭉 째는 현상을 올렸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그 프로끝이 약해서 오는 진동이었지 암대에서 오는 진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 영숙이 이쪽으로 빼서 위로 이렇게 안테나 좀 독특하게 달아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빼서 달았기 때문에 안테나를 단다 그러면 안테나가 어디 갔냐? 안테나가 좀 많은데 꼭 이럴 때 영상 찍을 때 하나씩 안 보입니다. 달아놓은 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책상을 요새 총 바쁘고 그래서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딱 요걸 그대로 쓰면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 45도 커넥터 정도로 써서 이렇게 올려서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는 특별히 뭐 걸리는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훅 자체가 걸릴 만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죠. 3엽 프롭이 있으면 좋은데 5엽 프롭, 2엽이 있으니까 마침
보여주시면 공간적으로는 좀 매우 넉넉해요. 네, 공간적으로. 2엽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얘도 5인치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매우 넉넉한 느낌. 아무래도 풀업이 좀더 길다 보니까 예. 끝에 공 간격이 좀 여유가 있죠.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빌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요새 이제 그 트렌드, 암대가 굵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좀 많이 잘 따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탠오프의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은 영수기 마운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뭐 다른 파츠들의 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더 구매를 하거나 옵션들을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써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보강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저희 항상 하는 것처럼 기본 세팅에서 프로펠러 빼고 한번 이 상태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이왕 빌드를 했으니 네, 무게 정도는 재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좋네요. 이렇게 올려놓고 전원을 넣으면 0점을 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체를 딱 간이 올렸더니 349 나옵니다. 모터랑 뭐 안테나까지 다 올려서 349 정도 나오네요.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87g이었어요. 프레임만의 무게가 87g이었는데 349g이면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얘도 뭔가 좀 프로팔러랑 달려 있고 참고로 제가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스위치는 그 런캠 스플릿이라 스택이 한장더 올라가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프로펠러 달려 있고 435면 예, 요 조금 더 가볍게 빌드 한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번 이 기체는 그래서 조금 더 무게로 봤을 때는 한 거의 근 100g 정도 예, 가볍게 빌드를 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품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서 뭐가 더 가볍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렇게 빌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모터는 예, 요 정도 모터를 쓰시면 좀더 예, 저처럼 만약에 빌드를 하신다 그러면 될것 같고, 근데 어차피 여기다 액션캠을 올리면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모양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요게 좀 에바폼이 좀 생뚱맞고 어색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뭐 취향이니까요. 취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기체 보호하는 방식이 저랑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카메라 쪽은 뭔가의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스펀지를 하나 붙이더라도 저는 뭐 당연히 이쪽 밑에 그 수신기를 넣었기 때문이라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 네. 좀 수신기 부분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쓰면 벨트를 전 이렇게 해서 쓰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기체를 빌드를 하는데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일요일 날 비행하고 와갖고서 한 이틀 좀, 네. 좀 정신이 없었고 제가 이거 영상을 아마 토요일인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빌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뿌듯한 맛은 있습니다. 이게 이 기체라서 그런 건지 이 프레임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뿌듯한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있을 법한 프레임이라서 아무튼 굵은 게 좋네, 아픈데 라는 거는 실제 써보시고 여러분 써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주말에는 꼭 한번 예, 비행을 해보고 느낌을 비교가 되는 프레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 비교를 해서 보고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품이 두 개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갖고서 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필드를 마무리했으니까 가볍게 전원 정도 네. 예, 예, 모터 툭툭툭 거리는 거는 예, 지금 원샷 1, 2호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빌기체 빌드 예, 벡터 VX05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아무튼 진짜 날씬해요. 그죠? 소금쟁이처럼 예, 진짜 날씬해요. 자, 이상 금빛 데디였습니다. 늦었지만 항상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또 영상을 올리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